자, 그래서 너는 어떤지 물어보면 나는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How are you? 하면 되죠. How are you? I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나는 바쁘다 하고 싶으면 그렇죠. I am busy. 하면 되겠죠. Alright, I'm busy. 오케이, 그러면 busy의 뜻이 뭐예요? 바쁜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그러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어떠한 질문으로 누가 How are you? 하는 거죠. Alright, I'm busy. 오케이, 계속해서 예, 그것은 빠르게 달립니다. Yes, it. 그렇지. Yes, it runs fast. 그렇습니까? Yes, it runs fast. Okay. Okay. Isn't the 치타 대신 왔었죠. 치타. 그러면 치타는 빠르게 달리나요?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요? 그렇지. Does a cheetah? 그렇지. Does a cheetah run fast? Okay. Very good. 오, 이거 한참 지난 것들도 잘 기억하고 있네요. Okay.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는 배고프니?라는 표현은? 그렇죠. Is he hungry? Okay. 여기에 대해서 배가 고프다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그렇죠. Yes, he is. 해도 되고, Yes, he is hungry.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배가 고프지 않다면? No, 그렇죠. No, he is not. He isn't. 해도 되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1시에 점심 먹어요.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lunch 그렇죠. We eat lunch at 1. We eat lunch at 1. 그러면 at 1이 무슨 뜻이니까? 그렇죠. 1시에 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랑 짝을 이루어요? 그렇죠. 언제랑 어울리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점심 먹나요? 라고 묻고 싶다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Yes. 그렇지. When do we eat lunch? 이렇게 하면 되죠. When do we eat lunch?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는 피곤해요. We are tired. 그렇죠. We are tired. 그럼 우리는 피곤하지 않다는 뭐예요? We are not tired. 그렇지. 우리가 피곤한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Are we tired? 오케이. 지가 피곤한지도 나한테 물어보면 좀 이상하긴 하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 너의 형이 그 공원에서 노니 바로 갈까요? 누가다부터 만들까요? 바로 갈까요? 오케이. 그래서 나의 형은 공원에서 놀고 있나요? Does my brother play at the park? 오케이. 오. 아주 뭐 헤지테이션이 없네. 막 머뭇거림이 없네. Does my brother play at the park?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뭐 대신 뭘 쓰면 되고? My 그렇죠. Your brother 대신 he 쓰면 되겠고. 그러면 at the park 대신 쓸수 있는 것도 있어. At the park의 뜻이 그 공원에서란 뜻이니까. 대답하는 사람은 그 공원에서라는 말을 at the park라는 말을 또할 필요가 없이 거기에서라고 해주세요. 거기에서 선생님이 한번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뭐였더라? 오케이. 자,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물었는데 만약에 공원에서 논다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Yes. Place at the 그렇지. He plays at the park. 근데 plays at the park 대신에 yes, he
does를 써도 됩니다. Does he play라고 물었으니까 yes, he does. 만약에 놀지 않는다면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No, he doesn't play at the park. 그렇죠. 자, 그리고 at the park 대신에 쓸수 있는 게 뭐였냐 하면 there였습니다. 아까 저 지호가 얘기했었죠. Yes, he plays there 해도 되고 No, he doesn't play there 해도 되는 거예요. At the park가 공원에서니까 거기에 서로 바꿨으면 됩니다. 오케이. 오, 저 5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7문. 자, 그 다음에 그들은 어디에서 놉니까? 라는 표현은 건들면 선생님도 헷갈려서 안 돼. 혹시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자, 그들이 어디에서 놉니까? 바로 갈까요? 누가다부터 만들까요?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서 노니? Where 그렇죠. Where do they play? do they play? 그러면 그들이 만약에 backyard, 뒷마당에서 논다면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 Wow, hesitation이 전혀 없는데. 대단한데. They play? 선생님이 여태까지 말하기 497문장, 원래 500문장 했는데 반복된 거 없애고. 와우, 가장 빠른데? 신기록인데?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우리는 튼튼하다. We are strong. 와우. We are strong. 우리는 튼튼하지 않다. We are not strong. 우리가 튼튼한가요? Are we strong? 그렇죠. 비동사는 그렇게 문장을 가지고 놀면 되죠. 계속해서 그녀는 그들을 그 공원에서 만난다라는 표현 바로 할수 있겠죠? 예, 가볼까요? She meets them at the park. 그렇지. 와우. No hesitation. 머뭇거림 제로. She meets them at the park. She meets them at the park. 오케이. 그러면 at the park는 무슨 뜻이니까? 그 공원에서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랑 짝을 이루어요? 그렇죠. 어디라는 질문과 그래서 at the park라 대답하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요? 그렇지. Where does she meet them? 그리고 she는 사실은 your sister 대신 왔었죠. 그래서 원래 질문이 뭐였냐? Where does your sister meet them? 이었습니다. Where does your sister meet them? She meets them at the park.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는 놀랐어요. He's surprised. 그렇죠. 비동사 써야 되는 거죠. 그는 놀랐니? Is he surprised? 그는 놀라지 않았다? 오케이. 신기록을 향해 갑니다. 11문장째. 아니, 그들은 키가 작지 않고 그들은 키가 커요. Oh, 그다음. Very good. They are not short, they are tall. 오케이. 그러면 그들은 키가 작니? 라고 물어봤겠죠. 앞에서 그들은 키가 작니? 라고 묻고 싶으면 Are they short? No, they are not short. They are tall. 와우. 신기록을 향해 계속 갑니다. 나의 형이 그 공원에서 논다라는 표현은 바로 갈수 있겠죠? Okay. My brother plays at the park. My brother plays at the park. 오케이. 그래서 at the park는 무슨 뜻이니까? 그렇죠. 그 공원에서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그렇죠. 그럼 이래다 뜨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겠다? 그렇죠. Where does your brother play? 라고 물어봤겠죠. 너희 형 어디에서 노니? Where does your brother play? 또는 Where does he play? 그랬더니 He plays at the park. 오케이. 와우, 암만 길어봤자 써서 바로 해버리고 대단한데요.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는 그것을 도끼로 잘라요. 라는 표현 바로 갈수 있을까요? 가볼까요? He cuts it with an 그렇지.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 He cuts it with an axe. 그러면 얘가 뭐였냐면은 The tree였어. The tree. 그 나무. 그러니까 with an axe는 무슨 뜻이니까?
도끼로. 도끼로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까요? 오케이. 자, 도끼로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죠? 그렇지.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한다? 그렇죠. How does he cut the tree? 그랬더니. He cuts it with an axe. 그렇죠. He cuts it with an axe. 오, 신기록, 신기록. 10분 만에 13문장. 오케이. 대단히 잘했습니다. 오케이. 다음 시간에도 497문장 가지고 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복습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드릴 세트 하나 더 올려놨어요. 양념치 위에 들어가 있는 거. 그것도 시간 될때 공부하면 497문장 익히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 예. 10분만 열심히 지나가네. 헤이. 설레야 한다.